자, 이번에는 요 애니메이션, 요 모션 그래픽 부분을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조금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쉽게 따라 하실 수 있게끔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자, 아이코. 자, 일단 솔리드를 만들기 전에 일러스트에서 원형을 하나 만들게요. 원형을 자 여기 도형 툴에서 엘리스 툴로 동그라미 시프트 눌러서 동그라미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시프트를 누르시고요. 꼭 주의하셔야 될게 시프트를 꼭 눌러야 되는데. 이 눌러야 하는 이유가 시프트를 눌러야지만 이제 가로 세로 비율이 일정하게 해서 정사각형이나 정원이나 이런 걸 제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이렇게 제작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컨트롤 C 하나 복사하신 다음에 컨트롤 F 눌러주세요. 이 컨트롤 C하고 컨트롤 F가 뭐냐? 컨트롤 C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카피 내용이고 컨트롤 F는 여기 일러스트에서 사용하는 오브젝트 지금 하나 동그라미 하나를 복사를 했는데 컨트롤 F는 바로 그 앞에다가 똑같은 위치에다가 복사해서 붙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위치에 오브젝트가 지금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보시면 자 똑같은 게 지금 두 개가 있죠. 그죠? 컨트롤 F를 하나 했기 때문에 똑같은 게 지금 같은 위치 선상에 있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동그라미 하나 아무거나 앞에 있는 거 하나 선택하시고 Alt하고 Shift를 누르신 상태에서 요 모퉁이에 있는 점을 줄여주시면 가운데를 기점으로 이렇게 작아지죠. 가운데를 중심으로 작아집니다. 그리고 요렇게 동그라미 요렇게 만들어지게끔 표시를 해주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도너츠처럼 가운데는 뻥 뚫려져 있고 외곽 라인만 있는 모양으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전체 다 흰색이기 때문에 어디가 뚫려 있고 어디가 막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요거 두개다 선택을 하신 다음에 전체 드래그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스왑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지금 흰색 면에 검은색 외곽 라인입니다. 요거 두개 색깔을 바꿔주는 거예요. 색을 바꿔줘서 검은색 면에 흰색 라인으로 바꿔줍니다. 요렇게. 그죠? 요렇게 바뀐 상태에서 다시 또 전체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요걸 다 잘라줄 거예요. 자, 윈도우에서 패스파인더 열어주시고요. 패스파인더. Shift, Ctrl, F9입니다. 패스파인더 열어주시고 오브젝트가 다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패스파인더에 디바이드라는 기능이 있어요. 잘라준다는 기능이고요. 이 기능을 눌러주시면 저 오브젝트 지금 겹쳐져 있는 부분이 잘립니다. 그래서 이 디바이드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선택을 해서,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선택해서 가운데 동그라미만 선택하시고 딜리트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가운데 뻥 뚫립니다. 이렇게. 이제 패스파인더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요 동그라미를 선택하셔가지고 컨트롤 C 복사. 그리고 저희 스트로크 애니메이션을 했을 때 있죠. 그때처럼 에펙으로 넘어가셔가지고 에펙으로 넘어와서 솔리드 하나 만들어주시고 솔리드 자, 솔리드 하나 만들어 주신 다음에 색상은 여러분들 지정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상 지정해 주신 다음에 OK 눌러 주세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컨트롤 V 해 주시면 정 가운데에 이렇게 동그라미가 들어가집니다. 동그라미가. 그 다음에 요 클라우 와입을 넣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자동으로 얘가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애니메이션이 생성이 됩니다. 내가 애니메이션 따로 놓지 않아도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요. 자, 이번에는 무엇을 하실 거냐? 이제 얘네들 여러 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여러 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 한번 해볼게요. 뭐 지금 요거는 제 거는 이제 바탕 좀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바탕 검은색으로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자, 요게 생기죠. 자, 이 레이어에 너무 뒤에서부터 시작이 되니까 자, 요 레이어 선택하시고 단축키 U 누르시면 여기 트랜지션 부분이 지금 애니메이션이 들어가져 있는 게 좀 뒤쪽으로 가 있어요. 3초 가까이에. 그래서 얘네들 좀 앞으로 당겨 주시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생겨나는 애니메이션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게 지금 한 가지만 들어가면 별로 재미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들어가져요. 그래서 최소 약간 기본 한 7개 정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번에는 컨트롤 요 똑같은 거 하나 복사를 하시고 복사하시고요. 자, 얘는 지금 현재 색상이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색상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마우스 우클릭 레이어 스타일에 컬러 오버레이 들어가셔가지고 자, 일단은 빨간색이 나타났으니까 빨간색으로 만들어 볼게요. 현재 사이즈가 너무 똑같기 때문에 뒤에 오렌지색을 얘가 지금 가려주고 있는데 자, 여기서 살짝 얘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오른쪽으로 돌려서 보면 자, 뒤에 오렌지가 있고 빨간색이 같이 이렇게 돌아가죠. 근데 지금 겹쳐있기 때문에 또 뒷부분이 거의 안 보여요. 안 보여서 사이즈 조절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마스크를 보시면 이 마스크가 이렇게 두 개가 바깥쪽 마스크와 안쪽 마스크가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져 있는데 자, 요 삼각형을 다시 이렇게 풀어서 한번 보시면 익스펜션 값이라고 있습니다. 익스펜션 여기 숫자를 조절을 해주시면 되는데 마스크 1번의 숫자를 늘려주시면 바깥쪽 외곽 요게 커집니다. 사이즈가 그죠? 그리고 마스크 2번에 익스펜션 값 조절해 주시면 이렇게 또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죠? 굳이 요 모양을 다 처음부터 뭐 굵기 조절 이런 걸 다 따로따로 만드실 필요가 없이 하나만 만들면 제작이 얼마든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 트랜지션 요 애니메이션 위치를 트랜지션 애니메이션 위치를 좀 다르게 주시면 돼요. 좀 뒤쪽으로 밀어준다든지. 그러면은 자, 오렌지색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빨간색이 이렇게 따라가죠. 그죠? 이렇게 빨간색이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하나를 또 복사를 할게요. 얘는 지금 오렌지색이 아니고 레드죠. 빨간색이고 그 다음에 하나 또 복사를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이제 컬러 오버레이 부분 값까지 같이 들어가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레이어 스타일에서 색상을 바꿔주시기만 하면 돼요. 색상을 자, 이번엔 초록색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자, 마스크에서 마스크 1번과 마스크 2번 사이즈 줄여주면 되겠죠. 사이즈를 조절해 주시면 되겠죠. 자, 좀 키워주고 얘도 좀 늘려서 조금 두꺼운 거 이렇게 이제 굵기 조절을 따로따로 주시면 돼요. 굵기를. 자, 그 다음에, 자, 로테이션으로 살짝 또 돌려줍니다. 이렇게. 돌려주시고. 그리고 애니메이션 요 움직이는 위치, 요 위치도 뒤로 좀 밀어줍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오렌지 시작되고, 레드 시작되고, 초록색 시작되고요. 이렇게. 그죠? 자. 이번에는 파란색으로 만들게요. 이렇게 순서대로 계속 반복을 해가지고 여러 개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다시 레이어 스타일 들어가서 컬러 오버레이 색상 바꿔주시고, 뒤에 볼게요. 파란색, 이렇게 바꿔주신 다음에, 자, 마스크 조절로 자, 저 라인 두께 조절해 주시면 돼요.
두께 조절. 이렇게. 그리고 로테이션으로 방향 조절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자, 또 이렇게 만들어지고 자. 글씨 바꿔 주고요. 자, 계속 갑니다. 이렇게 해서 한 7개 정도 만들어 주세요. 7개 정도 레이어 스타일 컬러 오버레이는 자 보라색 그 다음 마스크로 저 라인 크기 조절 자 이렇게 바꿔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얘는 퍼플입니다. 자, 마지막 하나 더 가겠습니다. 얘는 이제 뭐 가운데 구멍이 너무 넓게 뚫렸을까 아예 구멍을 막아버릴게요. 그래서 자, 마스크로 자 먼저 안쪽으로 오고 자 끝까지 자 요 정도로 막은 다음에 자 컬러 오버레이 색상 바꿔주겠습니다. 자, 색상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시간차도 주시면 되겠죠. 전체 선택해서 U를 누르시면, 자, 요렇게 이제 키프레임 들어가 있는 위치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키프레임 위치만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뒤로, 앞으로, 요런 식으로. 자, 요렇게. 그런 다음에 다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을 한번 보죠. 만들어지면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요 애니메이션을 요 모션 그래픽을 간단하게 제작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렇게 다 만들어 놓고 나중에 뭐 화면이 돌아간다든지 아니면 중간중간에 나는 얘는 반대로 돌아가게 해주고 싶다 얘는 정방향으로 얘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그러면은 자 효과에서 좀 수정만 해주시면 돼요. 지금 7개 레이어가 잡혀 있는데 자 오렌지는 그대로 돌아가고 빨간색은 반대로 돌아가게 해줄게요. 자 여기 Y 부분을 카운터 클라우와이즈 자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겠다 얘기고요. 클라우와이즈는 반시계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자 빨간색은 반대로 돌아가죠. 현재 지금 그죠? 반대로 가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양대로 잡아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모션 그래픽,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제작을 하실 수가 있고요. 다 만든 다음에 어차피 모션 그래픽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지게 되면 이 다음 화면으로 또 전환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얘네를 그냥 뭐 한 번에 없애주고 아니면 마스크 애니메이션으로 사라지게 해준 다음에 다른 모션이 나오게 하셔도 되고요. 얘는 지금 현재 돌면서 원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돌면서 원이 사라지는 걸로 전체적으로 돌면서 원이 사라지는 걸로 표현을 하실 수도 있어요. 자, 뭐 이렇게 준 다음에 얘네들이 다시 생성이 됐다가 다시 없어지는 걸로 애니메이션을 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요 전체를 프리컴포즈 시키셔가지고 똑같이 클라우와임 넣어주신 다음에 애니메이션 주시면 돼요. 자 여기가 이렇게 사라지죠. 그죠? 이렇게 사라지는데 나타나는데 처음에는 보이다가 안 보이게 이렇게 돌려줄 거예요. 그래서 카운터 클라우와이즈를 클라우와이즈로 바꿔주시고요. 얘를 100에서
100에서 0으로 가게. 자, 100에서 0으로 가게끔 이렇게 해주시면 사라져요. 자, 이게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처음부터 보면은 원이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원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같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뒤에 영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요거 제작을 하는데 지금 뭐 따로 뭐 새로 계속 만든 게 아니라 계속 복사 붙이기 그리고 위치 색상 바꿔주는 거 요거밖에 진행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거 쉽게 따라 하실 수 있고요. 요것도 한번 진행을 해보세요.